아니었어. 돌아서지 않을 줄 알았던 내게 나쁘게 한 거야. 너에게 자꾸 원치 않고 말고 상처주는 오케이요.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니까 마음속에 들어
작은 것에서 전하게 돼 있지. 눈치 못칠 만큼 세심한 배려 같은 건 아주 뜨겁지도 않은 오래된 것처럼 그런 시간들이 소중한 거야. 절대 사라지지 않는 목소리는 분명히 있어. 10월달 된 거 아시죠? 네! 감사합니다. 감독님, 저 제 인이어에서 제 목걸이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몇 곡 안 되는 제 유명한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. 민수 사랑해! 되면
내가 부산까지 이렇게 멀리 와서 공연을 해본 건 처음이어가지고 좀 떨렸거든요. 근데 너무 재밌네요. 지금 행복합니다. 저 알겠어요. 그리고 제가 이제 11월에 앨범이 나오거든요. 여러분께서는 미니 앨범인데 그 중에 세 곡을 오늘 들려드리려고 해요. 부산이니까 그래서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네, 제가 저런 음악을 만들었구나 하는 정도로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! 다녀와서 몰라요. 거기서 영감을 받았나봐요. 그래서 거기서 놀고 와서 이제 만들게 된 노래인데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앨범 커버를 찍으러 내일 모레 LA 다시 가요. 예쁘게 잘 찍고 올게요. 오케이, 두 번째 노래는 네, 퍼펙트 타임이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잠시만요. 제 꿈에 대한 이야기니까 네, 고! 너를 만난 순간부터 지금 가슴 뛰지 않은 적 없었어. 실감나지 않는 일들이 자꾸 나에게 벌어지고 있잖아. Oh, 이제 이파리가 같은 것보다 더 좋은 날이야. 웃어 다가오는 마음으로 보니 들려드리면 생소했죠?
제가 네.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해봤고요. 다음으로 제가 오해금지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I like me 들려드리고 저는 다음으로 고민하다
Oh yeah.